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원장입니다. 오늘은 루오리 세계 1위 래피드 파이어 캐논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래피드 파이어 캐논님. 일단 아이디부터 굉장히 힘이 넘치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성분이셨네요. 아이디가 강렬해서 남성분인 줄 알았는데 반전 매력이 있으시네요. 그쵸. 자, 그럼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 시즌2에 루오리 세계 1등을 달성하였고 4월달까지 한국 1등을 유지하고 있던 래피드 파이어 캐논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네, 장인초대석 최초의 여성 유저이십니다. 오늘 래피드 파이어 캐논님의 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래피드 파이어 캐논님은 플레이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시청자분들에게 설명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 역시 시청자 입장에서 중간중간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계 1위 루오리 장인님의 화려한 매드무비부터 계속 보시고 인터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하기에 앞서 루오리의 템트리 및 인짱 스펠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템트리는 보통 첫 번째 템트리를 사용하는데요. 마관 신보다 클감 신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신발, 부적, 령목을 고정으로 가신 이후에 수정석이나 딜템, 겨지, 탱템 등등을 원하시는 대로 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령목을 고정템으로 가신다 했는데 적이 치유 감소가 필요 없는 캐릭터가 나와도 령목을 고정으로 가십니까? 그러면 안 가도 되겠죠? 그러면은 주로 이거 빼고 어떤 템을 가시나요? 이거 빼면은 그냥 더 딜템을 올린다거나 하고 있습니다. 인장은 3, 1, 2로 저는 마법 숭배로 딜을 더 쫓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스펠은 보통 세레나 허폭을 드는데 웬만해선 세레를 들고 아 이건 너무 쉬울 것 같다 하면 즐기는 식으로 허폭을 드는 편입니다. 아 이번 판에는 세레를 드셨네요. 네. 일단 서폿이 두 명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핑라파랑 저 해가지고 미드를 가고 있고 솔라인은 앨리스랑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야를 미리 따시는 건가요? 네네, 루오리가 초반에 음향을 맞추면은 딜이 잘 들어가가지고 견제를 하려고 미리 안에 있었어요. 1번 스킬은 쓸 때마다 색깔이 바뀌네요? 네, 이 1번 스킬을 맞추고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합쳐진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딜이 들어가거든요. 방금은 색깔이 다른 사람이 뭉쳐지지 않았는데도 합쳐졌는데요? 그건 이제 이스로도 이제 색깔이 다르면 합칠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딜이 되게 세죠. 와, 초반 딜이 너무 강하네요. 그쵸. 저거는 못 잡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방금은 제가 일부러 1스킬을 딴 데에 쓰고 네. 이슬 맞춘 다음에 한 번 더 썼는데 이렇게 하면 두 번이 모여져가지고 딜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두 번이 이렇게. 모여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원래 다른 색깔이 만나면 한번 합쳐지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1스를 쓰게 되면은 이제 다른 색깔 때문에 뭉쳐지지가 않으니까 네. 미리 한번 맞춰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스킬을 써가지고 네. 맞춰진 다음에 또 다시 뭉쳐질 수 있게 해놓는 거예요. 스킬 쓰는 꿀팁이네요. 네네. 이렇게 스킬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거 킬 따리고 네. 이게 하이퍼랑 좀 따로 다니시네요. 로저가 집을 갔는데 탱커랑 같이 올라와가지고 로저는 혼자 매드를 먹고 있고 이런 식으로 솔라인들 잘라주면서 워낙 세다 보니까 아 이게 둘이 다녀도 충분히 딜이 나오네요. 굳이 네네. 하이퍼랑 안 가도 하이퍼보다 오히려 서폿이 더 많이 딜 넣고 그런 느낌을 아 1번을 쓰면 퍼지네요 스킬이? 네, 아 맞네요. 방금 보셨나요? 네. 두 번 뭉쳐주신 거 네네 두 번 네 1번을 일부러 한번 아껴둔 거예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폭딜을 넣는구나 잘하는 지금도. 사람들이
와, 방금 뭐? 네. 나는 초반에 왜 이렇게 센가 했더니 이거네요. 만날 때마다 엄청 아팠거든요. 네네. 지금 일부러 1스를 아껴뒀는데 만화가 없어가지고 쓰질 못했어. 초반에 조금 만화가 부족한 편이네요. 네네. 그래서 마관신을 가고 나서도 부적을 바로 가지고. 아, 저는 마관신을 가기 전에 신발부터 올리고 그 다음에 바로 부적을 가져요. 만화가 워낙 딸려가지고. 그러면 만화 신발을 가는 거는 효율이 별로 안 좋나요? 만화 신발을 가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네. 마관신이나 쿨감신으로 가고 이제 그 부적이 다른 효과들이 있잖아요. 네네. 쿨감 해준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서포터 말고 플라인으로 가도 이렇게 두 번 딜 넣는 스킬 패턴 잘 사용하면은 네네. 네, 아 이거 초반에도 빠르게 잡겠는데요. 그래서 플라인을 많이 사용하나? 네, 맞아. 플라인에서는 그냥 1스를 맞추기만 하면은 네. 되게 힘들어하니까 상대가. 방금도 일부러 두 번 맞췄고. 네. 방금 궁을 쓴 거는 그냥 빠르게 미드를 가려고 했는데 안젤라가 타 있어가지고 다시 들어온 거지. 혹시 겨울 지팡이 쓴 상태에서도 궁을 탈 수 있나요? 네네. 그거를 타고 하면은 이제 상대가 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네. 그럴 때 보통 많이 쓰시는데 저는 겨울 지팡이 활용을 잘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겨울 지팡이보다 오히려 부활을 올리고 있어요. 이번 판은 게임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혹시 불리한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시나요? 네, 만약 영주가 오는 상황에서는 미니언 뒤에도 이게 1스가 계속 맞춰지다 보니까 뒤에서 1스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2스로 합쳐주기만 해도 되게 버티기도 쉽고 적을 금방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잘 버텨줄 수 있어요. 이러다 지들끼리 뭉쳐져가지고 방금은 세례를 잘못 쓰긴 했는데 어쨌든 잡았죠. 네. 와. 이렇게. 요즘 루얼이 OP 하는 게 이유가 있었네요. 되게 세가지고 날먹이다 날먹이다 하기도. 이거는 일부러 왜 1스를 그냥 안 아껴두고 했냐면 죽을 것 같을 때 이제 1스를 계속 쓰다 보면은 쉴드가 생기거든요, 패시브로. 네. 그것 때문에 살기 위해서 1스를 한 번 더 썼습니다. 그러니까 스킬을 쓰는 패턴이 1스를 먼저 맞추고 네. 2스를 쓴 다음에 모으고 네네. 1스를 한 번 더 맞춰주는 거죠. 네. 그러거나 이제 제가 보통 쓰는 거는 1스를 맞춘 다음에 네. 2스를 바로 쓰지 않고 1스를 허공에다 뭐 던져준다든지 그 다음에 다시 2스를 쓰고 1스를 써주는 거죠. 아, 그렇게 해야 두 번 뭉쳐지는구나. 아, 맞네. 네네. 와, 색깔, 아. 그렇죠. 되게 세지. 그러면 1스는 총 몇 번까지 충전이 되나요, 지금? 이거는 아마 네 번? 네 번까지 충전이 네, 네 번까지 되는 것 같아요. 오, 게임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데요. 사실 루이가 1스랑 2스밖에 없어서 많이 설명할 것도 없는데 그냥 1스랑 2스 색깔 네. 맞춰서 잘 쓰면 되는군요. 네,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게 간단하고 좋네요. 근데 이거를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네네. 많이 안 쓰시는 거잖아요, 그쵸? 네,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스킬이 맨 처음에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아... 근데 캐릭이 생각보다 단순하네요. 저는 그쵸? 엄청 네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스킬 패턴을 제대로 몰라서 완전 어려운 캐릭터인 줄 알았거든요. 모르시는 분들 되게 어렵다 하실 수도 있는데 네. 한번 해보시면 되게 쉬운 거 알게 되실 거예요. 아 채팅 궁으로 이제 집에 오자마자 궁을 타주시면은 네, 아, 바로 갈 수 있어요. 네 라인 복귀가 빠르네요. 궁을 보통 라인 복귀에 이용하시나요? 라인 복귀에 쓰거나 네. 기습 숨어서 부시로 바로 타거나 할 때도 많아요.
네, 이번 판은 혹시 뭐 너무 압도하고 있어서. 사실 1스 1스 2스 1스가 적을 암살하기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혹시 루어리로 상대하기 까다로운 캐릭터가 있을까요? 네, 저는 펜리가 가장 까다롭다 생각하고 나중에 또 랜셀롯, 한조 이런 애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암살 캐릭터들이 힘들다는 거죠? 네네. 왜 힘든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랜셀롯은 머리가 스킬에 맞춰야 하는데 이스로 뭐 씹다거나 그런 게 너무 이동기가 많아서 맞추기가 힘들고요. 네. 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펜리도 줄근을 박으면 바로 이제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루오리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루오리 날무채 많이 좋은 챔이에요. 루오리 세서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잘해도 이제 날 하도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날먹챔이라 하거든요. 잘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굉장히 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루오리 세계 1등 파이어캐논님이었습니다.